네. 네, 오늘 있었던 주요 장면들 다시 모아봤는데요. 아, 최진 선수의 칩핀 이글. 자, 그리고 김지영 선수의 세컨샷 장면이죠. 네, 김지영이 오늘 전반 동안에는 정말 무서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슈핑 버디 최은호 8-9번 홀 연속 버디를 멋지게 만들어내는 장면. 오늘 8번 홀 222m 거리로 보너스 홀로 진행이 됐는데 그렇죠. 3번에서 티샷을 했는데 그린 앞쪽에 떨어져서 홀에 굉장히 가깝게 붙으면서 홀인원이 나올 뻔했어요. 네, 그렇죠. 파4 홀에서 홀인원이 나올 뻔했던 아주 진기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원컷으로 마무리하면서 이글을 잡았던 장면이고요. 네. 김수지 또 어프로치 잘해서 거의 들어갈 뻔했어요. 여유있게 버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7, 8번 연속 버디를 기록했던 김수지. 그리고 9번을 김지영의 버디 포시였는데 이야, 이것도 기가 막히게 떨어져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김지영 선수 이 18홀 최저타 기록을 경신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11번 홀에서 오늘 김세롬이 선수가 홀인원을 기록한 바 있는데 17번 홀 버디 팟도 쉽지 않았는데 잘 떨어뜨렸습니다. 김수지 파스게 홀에서 버디를 성공시키면서 단독 선두를 치고 올라갔고요. 하지만 김지영 선수가 바로 이어지는 17번 홀에서 어려운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이 퍼트가 또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죠. 공동 선두를 만들어내요. 바로 전 홀에서의 보기를 지워내는 바운스백. 김수지 마지막 홀 이글 퍼트 거의 들어갈 뻔했는데 왼쪽으로 살짝 빠지고 결국 버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9언더파 김수지가 단독 선두로 마무리를